Mama's big event to go tomorrow morning. 수고하십니다. 아, 이게 진짜 잽스의 힘인가? 아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집어넣고 말씀을 이렇게 새기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은연중에 그냥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과정의 가치를 정말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거예요. 연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넉넉한 시간을 주시면서 괜찮아, 이거 안 될 수 있어, 꾸준히 연습하면 돼. 제가 너무 우울하게 오거나 아픈 일 있으면 어디 아프니? 이제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고. 제 엄마 같았어. 어머니 되게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친구들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선생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24기 지금 주양한 잽스 섬기고 있는 교사 이정은입니다. 일단은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주변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주변에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보시고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친구 중에 한 명도 지금 갑자기 우연히 연락이 왔는데 이제 잽스를 하고 있다 갑자기 보고 깜짝 놀라서 연락이 오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서, 그래서 아, 이 잽스를 함께 참여하고 또 정철연명성학교 본 그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구나 이제 그때 알았어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이제 예배당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공부하는 장소가 바뀌어서 너무 감사하게 귀한 곳을 인도해 주셔서 더 좋은 일들,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된 게 되게 큰 변화고요. 일단 환경이 바뀌니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장소들이 다 바뀌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이전에 있던 친구들하고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그래도 또 새로운 아이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여서 그런 점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라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자, let's come together, ready, set, go. 1, 2, 3, 4, 5, 6, 7. 자,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자, 크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 소리 제일 큰지 볼게요. 준비됐어요? 자, 크게. 자, 시작. 영원한 복음을 향송하며 지혜가 열리고 영화가 They said, let's build a great city with a tall tower that reaches the sky. This will make us famous, and this will keep us from being scattered. God didn't like it and said, let's go down and confuse their enemy. 그래서 같이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못 지게 됐어요. 이거 뭐라고? 삼겨사칠, 그죠? 말하자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They could not understand each other. 자, 손 다시 한번 시작. They stopped building the tower. 자, 다 계신 분들은 셀프에 가서 읽어주세요. They stopped building the tower. They stopped building the tower. 이상한 셀프 안 하고 있어요.
all over the world. Tower.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세를 거의 두 배 이상이 다 올려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근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전에 저도 여기 왔을 때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옮기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항상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그냥 나가라 해서 내 하고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고 계속 다 찾고 다니는데, 부동산마다 다 돌아다니는데도 이제 주인 하시는 분들이 연락하시는데, 사장님 교회는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말로만 들었던 교회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나와서 자리를 정하는데 이제 교회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아, 지금 상황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되고 있겠나를 너무 이렇게 딱 와닿게 느끼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로 교회를 막 기피하는 시설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근데 팍 한 군데였어요. 여기도 이제 오시게 하신 것도 이제 주인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게 된 상황이어서 지금 가능하게 이제 된 거고요. 근처에 찾으려고 보니까 더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가깝고 너무 좋은 주인분을 만났고, 또 여기는 또 여기 앞에 뒤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열리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서 더 이렇게 전도하고 더 말씀 전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아, 지금은 하나님 정말 모든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로 보내셨구나라는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아, 너무 신기했었어요. 왜냐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고, 이게 지금 성주 넘기는 건 너무 큰 일이어서 저희들이 뭔가 개인으로 담당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 정말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일단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은 환경들이라 저도 너무 행복하고, 전에 교회는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되게 솔직한 교회였는데 여기 와서 너무 따뜻하게 너무 포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 너무 감사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들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성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 좋게 좋은 환경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저도. 일단은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상 괜찮다가도 또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면 저도 많이 가라앉고, 잘 될 때는 또 막 신나서 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이 딱 부딪히면 이렇게 낙심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너무 바빠지고 이제 수업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힘들다고 불평하는 제 모습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되게 잘 아시는 게 제가 되게 약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가라앉으면, 저기 뒤에 저 책장 보이시죠? 저 책장이 그 김 PD님이 찍으신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교회 번호가 없으니까 그걸 몇 번을 돌려보시면서 정지를 시키셔서 저희 교회 그 앞에 정문에 있던 번호를 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본인은 교수를 못 하시게 되셨대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집기나 이런 것들을 헌물하고 싶으시다고 그래갖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책장 그리고 저기 있는 많은 그 집기들을 그냥 헌금을 해주셨어요. 가줄로 가면서도 너무 이게 그분은 이제 닫으시는 거니까 이게 좀 안쓰럽고 되게 죄송하기도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역시 맨날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열어주시라고, 또 저렇게 헌물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라앉을 때 딱 저렇게 연락을 주시고 저렇게 가져오면서, 아, 나는 잽스에 뼈를 묻어야 되나 보다. 그 생각하면서 지금 다 이렇게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꼭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걸음을 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제 힘으로 그렇게 왔으면 아마도 지금까지도 오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렇게 오게끔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수업 잘했어요? 네! 나한테 맞는 카드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바로 올라. 다다다짠짠. 좋아요, 좋아요. 저 먼저 하고 싶어요. 카드 보여주세요. 왜 이 카드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쭉 함께 하셔서 제가 가는 길에 도로처럼 그렇게 펼쳐져 주시니까 도로 같아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였구나. 등대요. 등대다. 오, 왜 등대예요? 밤하늘에 빛나는 것처럼 하늘에 빛나시고 저희를 창조하신 분이고 밤하늘을 밝히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대다. 네. 오, 너무너무 좋네요. 어떤 카드야? 상처가 있나요? 네. 붕대인가요? 붕대. 붕대. 하나님이 제 그 다치신 걸 치유해 주시는 분. 속상할 때 기도하니까 풀렸었어요. 옛날 때. 매 순간 이렇게 결정을 제가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을 하게 하셔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빈말이 아니라 잽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생각해보면 아 잽스를 내가 그때 시작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 성전 이정도 잽스로 운영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수단들이 생기고 길이 생겨서 왔고 그 힘든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잽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잘 붙들리는 그 유대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한 걸로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적합하게 잽스를 통해서 이끌어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잘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꿈은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저도 그 받은 만큼의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고 또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목표고요. 올해는 확장이라고 하는 걸 저한테 주셔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뭔가 아직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다 그려지진 않지만 말씀을 듣다가 저한테 주신 게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라 였거든요. 그래서 아, 할 수 있는 게 뭘까라 생각하다가 주양한 영어성경학교 때 주일에 후메이드 월드를 했던 걸 지금 다시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때 멈췄던 거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다를 때마다 제가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좋은 기회들이 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치 있게 사는 삶 그게 제 목표입니다.